저는 컨텐츠 융합사업본부 컨텐츠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회사의 중장기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국내외 인기 있는 컨텐츠를 론칭하거나 시청 편의성 개선을 위한 채널 번호 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채널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컨텐츠의 공급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여 개 채널을 담당하고 있고 채널 평가, 시청률 조사, 그리고 컨텐츠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한 위성방송 플랫폼, 접시 하나면 어디서든 양질의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 플랫폼, 한반도 전역을 커버리지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통일방송 플랫폼, 이것이 바로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미디어 시장은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 빠른 변화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는 스카이라이프의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사에서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라는 슬로건 아래 UHD 방송 시장이 체계화하기 전에 직접 질 좋은 채널을 발굴하고 총 5개의 UHD 채널과 2개의 UHD 울트라 오디오 채널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67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가장 많기도 하고 젊은 직원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단지 소진한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저희 본부 내에는 문진회라는 독서 토론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모두가 참 좋은 경험이라는 구슬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구슬을 어떻게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강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봐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단순해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목표하는 바가 뭐 뚜렷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목표가 회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1%씩 그래서 모여서 100% 되는 것. 그리고 저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도 가져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의 행복을 열심히 노력해야죠.